물 먹을 거야? 물 먹어? 아이고 아이고 물 먹어. 저희 집 냉동실에 아이스 메이커예요. 가족들이 다 얼음을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한 판 얼린 걸로 한두 번 먹으면 없어요. 이거를 하루에 진짜 세 판, 네 판씩 얼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여기 안에를 매번 칫솔질 해가지고 닦는 것도 너무너무 귀찮고 그리고 정수기 물로 얼리기는 하는데 얘가 완전히 밀폐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위생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냉동실에서 얼음만 얼리는 게 아니라 고기나 생선 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같이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얼음을 꺼낼 때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온도 차이가 발생해서 얼음 위생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루카스가 얼음을 자꾸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컵에다 넣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세니타를 쓰고 나서 얼음의 위생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수된 물이 깨끗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수기는 ACS 시스템이 있어요. 오토 클리닝 시스템인데 하루에 한 번씩 물탱크 전체를 순환시켜가지고 이 정수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정수기 내부 세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물로 바로바로 얼음을 얼려주니까 편리하기도 하면서 위생적이라서 좋아요. 외부 접촉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먹어보면 차이가 딱 느껴져요. 전기분해수로 살균된 깨끗한 얼음이에요. 반포까지 떡볶이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친한 언니를 태워서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늘 진짜 예쁘다. 떡볶이 먹기 딱 좋은 날씨군. 아까 전에 중국집도 돼. 이런 거 너무 사고 싶어. 냄비받침이에요? 예쁘다. 어, 이거? 그루터기 같은 거. 이런 거 얼마씩이에요? 라탄이다, 라탄. 나보다 더 많이 사는 언니한테 듣고 싶지 않은데? 야, 나 진짜 안 좋아. 거짓말. 이거 되게 해리포터 인테리어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너무 멋있다. 편지 보낼게, 너 이거 사면. 엄마 탐스러워. 맛있겠다.
얼른 와, 밥 먹어. 부딪혔어? 얼음 되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지지? 응. 얼음 이렇게 살살 문질러. 안녕 안녕. 발렌 맡겼대. 네, 뭐, 덥다. 아우. 이런저런 가디건 챙겨왔지. 네. 아, 버스 타고 올 걸. 알겠어. 바로 끝났죠. 맛있겠다. 와. 진짜 고요하다. 이래놓고 아무도 안 올린다는 거. 올리지 않아. 테이블 이렇게 돌리고 싶다. 뭐 그러게. 아유 배불러. 실컷 먹고 카페를 찾아가고 있어요. 차를 가져오는 바람에 차 세울 만한 카페가 마땅치가 않아서 가까운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그랬는데 또 늦게까지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아, 얘가 할머니 집 쟁반이라 그래서 저번도 웃었어. 이거 쟁반도 팔던데. 봤어? 어, 봤어. 에어컨이 불 꺼버리는데? 엄청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확실히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고등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차 조심하고. 바이바이. 갔다 오라 그랬더니 노화를 지어왔어. 이거 맛없어 맛없어.
다 맞았어. 맛있거든. 맛있겠다. 엘프리모가 제일 좋은데. 엘프리모는 그냥 없어?